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스팸과 도브를 이용해서 국물이 짜박한 스팸 도부짜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밥도둑. 2022년 새해에는 요리하는 즐거움이 함께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두부 한 팩 300g, 스팸 한 개 200g, 설탕 깎아서 한 스푼, 간마늘 한 스푼, 감자 한 개. 이 감자가 갈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담가 놨거든요. 물 종이컵 2컵 분량 320ml, 대파, 청양고추, 애호박, 양파, 멸치액젓 준비했고요. 진간장 3스푼. 오늘의 포인트 고추기름입니다. 이 고추기름은 김대석 생활 꿀팁 보시면 있는데요, 화면 우측 보시면은 만드는 과정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름을 쭉 따라내고 오늘 2스푼 사용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파 반개 사용하겠습니다. 호박 반개 사용하겠습니다. 예, 끝에 살짝 잘라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썰으면 됩니다. 대파 반뿌리 사용하겠습니다. 청양고추 2개 사용하겠습니다. 두부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300g입니다 짜그리라서 잘잘하게 썰겠습니다. 스팸 한 개 200g 사용하겠습니다. 스팸은 쉽게 빼려면은 이 뚜껑에다가 대뽕만 치면은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지죠? 일단은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네, 다 썰었습니다. 스팸을 이렇게 체에다가 담은 다음에요, 뜨거운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30초 정도 담가 놓으면은요, 스팸에 기름이 쭉 빠지고 짠기도 쭉 빠지거든요. 스팸이 엄청 짜거든요. 30초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빼놓겠습니다. 감자 한 개 사용하겠습니다. 짜그리니까 잘잘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가스불을 켜고요, 팬을 가열을 하겠습니다. 팬이 가열되면은 식용유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감자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먼저요, 감자가 익는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감자를 볶아줘야 됩니다. 가스불은 중강불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자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요, 양파를 볶겠습니다. 양파하고 감자를 같이 볶아줍니다. 이럴 때 오늘의 포인트 고추기름 2스푼 사용하겠습니다. 한 스푼, 2스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추기름이랑 같이 볶아줍니다. 불은 약불로 이제 줄여주세요. 이 고추기름으로 볶으면은 진짜 스팸 두부짜그리가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어집니다. 간마늘 한 스푼 넣고요, 진간장 3스푼 넣습니다. 한 스푼, 2스푼, 3스푼 넣고 또 같이 볶아줍니다. 스팸을 넣습니다. 설탕 깎아서 한 스푼요. 예, 이렇게 해서 또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야,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그냥 올라와 보네요. 이것이 이제 바로 진정한 밥도둑 아닙니까? 웬만한 요리 10배를 맛있게 해주는 포인트 아닙니까? 고추기름이요. 애호박하고 청양고추 넣겠습니다. 이 순서만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은요, 물 종이컵 2컵 분량 320ml. 이제 이때부터는 가스불을 약간 중강불로 올립니다. 물은 종이컵 2컵 분량이 딱 좋습니다. 예, 짜박짜박 이렇게 쫄면은 이제 맛있게 됩니다. 이렇게 짜그리가 바로 끓어 올라오면은요, 뚜껑 닫고 3분만 끓여주겠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야,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때깔도 좋네요. 감칠맛을 위해서 멸치액젓을 넣겠습니다. 한 스푼요. 멸치액젓을 넣으면 이제 풍미가 확 살아나죠. 아까 썰어놓은 두부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뚜껑 닫고 3분 더 끓여주겠습니다. 3분이 또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야, 딱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파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맛있는 스팸 두부 짜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먹었다 하면 진짜 밥 두 공기가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입에 쫙쫙 달라붙는데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섭 셰프였습니다.